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과 그의 재물을 거부하셨나? 이 질문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최초로 어머니 자궁을 통해 태어난 인물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죠. 가인의 동생은 아벨이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자신들의 노동으로 얻은 수확을 하나님께 재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인은 자기 밭에서 거둔 곡식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부모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정원에서 추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재물을 드립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월이 후...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사람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제물을 요구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립니다. 참으로 기특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바치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농산물을 제대로 바치는 가인과 그의 재물은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과 그의 재물을 거부하셨나?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거부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학자마다 그 의견을 말하는데 사실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인은 자신과 자신의 재물이 거부당하자 기분이 상했고 분노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재물을 준비했는데 자신의 호의와 정성이 거절당합니다. 누구든지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기분이 상해 있는 가인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을 비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다스리라 사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마음 속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후에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말싸움 하다가 논쟁하다가 결국 살인하게 됩니다. 동생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고 동생의 재물을 받았기 때문에 동생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분노가 생긴 것이 아니라 동생 아벨에 대한 분노가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논쟁하다.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동생 아벨에 대해 분노했는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거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에게 동생 아벨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 비워하는 마음을 비워내고 그 마음을 풀어내고 선한 마음으로 다시 와서 재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제물을 주님께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마음을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드리려는 그 죄를 잠시 내려놓고 먼저 동생 아벨에 대한 마음을 풀고 그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풀어내고 형제와 화목한 후에 다시 와서 재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자신의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생 아벨과 다투다 그를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드리는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없는 선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인과 그의 재물을 거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생에 대한 분노, 선한 마음 없는 상태에서 재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임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 마음을 늘 살펴보며, 형제, 이웃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